안녕하세요. 흉TV 효나입니다. 자, 이번 가을 신상 보러 자라에 다녀왔는데요. 이번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예쁜 게 많았던 자라의 가을 신상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처음에 앱에서 보는 순간 이거는 무조건 실물로 봐야겠다 싶었던 행성의 프린트가 돋보이는 아주 예쁜 반짝반짝한 니트 가디건입니다. 블랙에다가 메탈릭 얀 소재라 그래서 반짝이는 원사가 들어가 있는 재킷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 가디건보다 굉장히도 도톰했고요. 자라의 신상 재킷, 바지, 신발까지 완벽하게 풀코디를 했거든요. 바지랑 신발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께가 되게 도톰해요. 반짝반짝하게 지금 마치 밤하늘에 별처럼 메탈릭한 얀의 소재가 정말 너무너무 예뻤고요. 실제 촉감은 따갑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기본적인 베이직한 니트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좀 유니크한 스타일의 재킷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비비안 웨스트를 연상시키는 행성과 별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 밤하늘이 연상되는 이런 예쁜 니트 재킷이라면 충분히 겨울에도 올 블랙 코디에도 포인트를 여러분 주시기 너무너무 예쁠 거예요. 반짝이를 좋아하는 저 효언니로서는 이렇게 은은한 반짝임은 정말 정말 필수로 꼭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예쁘고 따뜻한 니트 재킷이었어요. 누구나 자기가 즐겨 입는 바지는 입어보지 않아도 그냥 보기만 해도 딱 알아보잖아요. 저한테는 이 바지가 바로 그런 바지입니다. 도톰한 원단이 일단 마음에 들었던 플란넬 팬츠고요. 길이도 제 키에 딱 맞겠다 싶어서 역시나 입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찰떡처럼 너무나 예쁘게 핏이 맞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스트레이트 핏보다 이렇게 약간 루즈한 핏의 바지가 더 잘 입게 되던데 이 바지가 딱 그랬어요. 위에는 조금 벙벙하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면서 그리고 허리에 또 이 고무밴드가 돼 있어서 입었을 때 뭐 편안한 건 두말할 것도 없는데요. 이런 정장 느낌의 팬츠가 구두에도 예쁘고요. 스니커즈도 예쁘고 정말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원단이 일단 되게 부드럽고 톡톡하기 때문에 진짜 한겨울까지 너무너무 두루두루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신고 있는 바로 이 신발은 자라의 신상 트랙솔 로퍼입니다. 블랙 컬러고요. 이런 두툼한 굽 스타일, 그러니까 이런 걸 트랙솔이라고 하는데 작년부터인가 프라다, 뭐 셀린느 워낙 많이 보이는 청키한 슈즈의 로퍼죠. 굽이 낮은 것도 매력이 있지만 굽이 이렇게 높은 것도 신었을 때 굽이 있기 때문에 키높이감도 있고요. 밑창이 두툼해서 쿠션이 있으니까 좀 편안하고요. 이거는 에나멜처럼 반짝반짝하니까 솔직히 저는 에나멜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무광의 블랙 보다는 이런 약간 반짝반짝한 에나멜이 여기저기 코디하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진짜 두툼한 양말 신고 한겨울에도 너무나 예쁘게 신을 수 있는 마음에 드는 트랙솔 로퍼예요. 자, 가디건에 가까운 니트 소재의 재킷이에요. 아주 얇게 근데 따뜻한 소재로 되어 있는 밍크 색상의 컬러고요. 약간 크로스 느낌으로 버튼을 채워서 마치 탑같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재킷. 되게 가볍고 따뜻했고요. 일단 요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한복처럼 이렇게 앞섭을 가로지르는 크로스의 디자인이 되게 좀 독특했고 되게 모던한 느낌으로 얌전하게 좀 입기 좋은 스타일이어서 골라봤거든요. 요거는 붙는 스타일이기는 한데 그래도 과하게 몸매를 좀 드러내지 않아서 좋았고 그리고 정말 촉감이 담요를 두른 것처럼 되게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처럼 블랙 팬츠나 얌전한 스커트 있죠. 롱 스커트에 같이 코디를 하면 겨울에 실내에서도 그냥 이거 하나만 입고 있어도 굳이 아우터가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드는 니트 스웨터를 발견을 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진한 그레이 색상의 가디건 스타일의 스웨터인데요. 이 스웨터의 매력은 일단 레이어링한 것처럼 아예 되어 있다는 거. 목까지 올라오는 망사 느낌의 저 이너가 아예 가디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가디건 안에 뭘 입을 필요가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부드럽고 따뜻한 진한 그레이 색상의 니트 스웨터예요. 이렇게 목을 또 감싸주니까 부드럽고 따뜻하고 거기다가 여기 안에다 뭘 입어야 되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색감도 너무 예뻐서 그냥 아무데나 받쳐 입기도 좋은데 특히 더 좋은 거는 지금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사려고 했던 가격보다 한 2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득템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레이 색상의 니트가 좀 갖고 싶었는데 그냥 브이넥 가디건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안에 뭘 받쳐 입은 듯 달려있는 또 이런 디자인이 나와줘서 훨씬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소매 끝단까지 아까 그 목에 있었던 저 원단이 되어져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그냥 저는 가디건 안에 저런 망사를 겹쳐 입은 그런 코디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그레이 컬러니까요. 옷은 진짜 어디든 다 잘 어울리고요. 그냥 밋밋한 가디건이 아니라 이렇게 좀 포인트 있는 특이한 디자인의 가디건 니트 입어보면 어떨까요? 딱 간절기 때 입기 좋은 가벼운 느낌의 봄버 재킷이에요. 근데 적당하게 두께감도 있고요. 그리고 야구잠바처럼 되게 캐주얼한 느낌도 매력적인 저는 두 가지 컬러를 다 입어봤는데요. 일단 블랙은 이런 정장 팬츠랑도 잘 어울리고 좀 모던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의외로 데일리 룩으로 되게 잘 입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께감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훨씬 더 추워졌을 때까지 은근히 두툼해서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품도 낭낭하니 가격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캐주얼과 정장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골라봤어요. 근데 좀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면 소재가 먼지가 좀 잘 붙는 소재? 네, 머리카락이나 이제 정전기 먼지 같은 게 좀 잘 붙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뭐 그냥 편안하게 입기에 가격 대비 괜찮은 자켓이었어요. 방금 입었던 봄버 재킷의 또 다른 컬러, 약간 오트밀 컬러라고 하죠? 약간 아이보리빛? 검정이냐 이 크림이냐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검정은 되게 모던하고 시크한 느낌이 있다면 크림은 확실히 되게 화사한 거예요. 그래서 검정 색상 옷을 입을 때 또 이렇게 좀 화사한 포인트를 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둘 중에 뭘 해야 될지. 크림도 이렇게 입었을 때요. 따뜻해 보이는 크림이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사람의 표정이 좀 밝아 보여요. 얼굴도 좀 화사해 보이고. 그래서 이 크림 색상을 또 이럴 때 한번 입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입어봤는데 봄버 재킷은 진짜 뭐 블랙이든 크림이든 뭘 해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볍고 좀 따뜻하고 여유감 있게 편하게 입기 좋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그 어떤 자켓보다도 정말 잘 코디하고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일 것 같더라고요. 저처럼 캐주얼룩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자켓 추천할게요. 자, 페이크 레더 제품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제가 선택한 거는 바로 반바지. 베기 버뮤다 팬츠란 이름이 붙은 가죽 반바지예요. 탈부착이 되는 벨트가 세트로 들어가 있고요. 이 페이크 레더여서 가죽 좀 무광으로 은은하게 살짝만 광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길이가 많이 안 짧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백인데 통도 좀 많이 길고 크면 오히려 키가 더 작아 보이거든요. 근데 정말 딱 그냥 5부 정도로 제일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길이감인 것 같았어요. 허리가 대신에 이제 고무줄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지퍼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정 사이즈로 저는 평소에 X스몰 스몰 입는 26 정도 되는데 이건 X스몰이 맞더라고요. 길이감 너무 이쁘지 않아요? 허벅지 한 중간 정도 이 정도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신고 있는 것처럼 스니커즈도 괜찮고 그리고 롱부츠도 이쁘고 앵클부츠도 이쁘고 너무 짧은 건 부담스럽고 사실 이 정도는 대줘야 좀 편하게 입기 좋더라고요. 보통 이제 가죽 바지 긴 바지를 많이 입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반바지 입고 부츠 좀 신어보려고 하나 구매했고요. 두께는 뭐 그렇게 얇진 않아요. 보통 정도의 두께, 정말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가죽 반바지입니다. 두 가지 스타일의 가디건을 입었어요. 둘 다 동일하게 울앤 알파카로.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밍크 컬러의 라운드 4개
가디건인데 소재가 되게 부드러웠어요. 엄청 부드럽고 포근하고 가볍고 요거는 조금 짧은 스타일이어서 살짝 허리라인까지 오는 길이에요. 색깔 자체가 되게 포근해 보이기는 해서 골랐는데 일단 제가 얼굴톤이 조금 까무잡잡하던 편이다 보니까는 살짝 얼굴빛이 맨 얼굴엔 조금 어두워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 제가 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컬러여서 요 컬러에 손이 가더라고요. 품도 낙낙하고 조금 목에 딱 이렇게 라운드가 바트게 오는 게 얌전해 보이면서도 그냥 왜 겨울에 니트에 손이 갈 때 주저하지 않고 계속 손이 가게 되는 그래서 어떤 옷이든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가볍고 따뜻하고 예쁜 가디건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반바지에도 잘 어울리죠? 코디하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알파카인 울 블렌드 크롭 재킷 이제 가디건인데요. 소재는 똑같은데 이제 크롭이어도 조금 더 길었고 색깔도 아이보리 크림 컬러에 그리고 넥라인이 V넥으로 되어 있는 자켓입니다. 요거는 일단 컬러가 화사해서 전 좀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평소에 화장을 좀 잘 안 하는 피부톤이다 보니까 이렇게 밝은 컬러가 얼굴이 좀 더 화사해 보였고 그리고 V넥 라인이 많이 깊지가 않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이제 목걸이 같은 거 아니면 목 좀 허전하면 스카프 같은 거 하나 해주면 되게 예쁠 것 같고 품도 낙낙하고 또 많이 짧지가 않아서 잘 입을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뭐 이런 기본 스타일의 이런 색감의 가디건 하나만 갖고 있어도 진짜 지금부터 해서 한겨울까지 정말 정말 잘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니트나 가디건 베이직한 거는 진짜 다양하게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사한 컬러를 좀 찾으신다면은 이 가디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번 자라 신상도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현티비 현언니 구독 꼭 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